네 분도 바라는 소망 꼭올한 해는 이루셨으면 좋겠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소망하는 바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기원하면서, 올해 또 처음으로 나가본 멍석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디에서 또 멍석을 쭉 깔아드리고 왔을지 예. 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2달러! 4달러도 아니고 2달러? 2달러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점액점 퀴즈쇼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또 이거를 맞히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죄송한데 하지 말죠. 또 혈압이 오르려고 하니까. 정답 아닙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홍삼 세트를 네? 진짜로요? 홍삼 세트를 진짜로? 그러니까 맞춰보세요. 맞추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세 분. 정답! 네. 정답! 2달러가 아시죠? 2달러가 행운의 돈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미국 달러로 2달러짜리를 가지고 다니면 지갑에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안드레이 씨, 정답은? 영돈이에요. 영돈. 그러니까 2달러는 영돈 정도잖아요. 그러면 어디 이렇게 달러가 있는 사람이 영돈으로 이렇게 많이 주는 사람이 있다. 아, 용돈으로 2달러를 준다. 용돈으로 사람이다. 좀 비슷하기는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저 김세아 우리 씨가 말했던 2달러는 행운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디 기업에서 상품으로 줬을까? 기업에서 상품으로? 자, 비슷한 게 있을지 제가 지금 정답을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2달러 찾아가겠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홍삼.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오늘 멍석은 코로나19의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광주 북구의 한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특히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더 안 좋은데요. 위기 속에서도 결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곳! 오늘은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 북구 첨단, 네, 그리고 본촌 산업단지인데요. 광주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이 멋진 기업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드리고자 이곳에 멍석을 깔아봤습니다. 먼저 이 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해서 지원하고 있는 경제종합지원센터 직원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북구청 경제종합지원센터 산업단지 지원담당 송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가 이렇게 길어요? 아, 우리가 좀 신생 부서라서 임선 7기 새로 만든 부서여서 2018년도 7월 달에 우리 문인 북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기업인분들과 직접 대면으로 접촉하면서 기업 지원 시책을 만들고 여론상을 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산업단지 지원 업무하고 그리고 우리 첨단 산단에 있는 산학연구원 산학협력 업무를 두 가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센터 자체가 그럼 구청하고 이렇게 바로 그 연계가 되는 네, 그런 건가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장에 사업소로 나와 있는데 아무나 못 오는 곳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못 오는 선택받은 자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고액이잖아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자부심이 참 대단한 것 같고 어떤 부분, 제일 이제 어떤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부터 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한파가 정말 심각한 정도입니다, 솔직히. 끝이 보이질 않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재정적 지지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그렇죠. 특히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그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불을 지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 성장 지원단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 기업인분들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했고 그리고 화상 수출 상담소라고 코트라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데 해외 바이어들하고 매칭을 합니다. 매칭을 해서 화상으로 이렇게 이제 수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바로 거기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 진짜? 네,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현장에는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었고요. 아, 멀리 떨어져서 그럼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눈빛으로 응원을 많이 했어요. 눈빛으로, 네.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그때 그 리액션이 좀 궁금해요. 피디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신 것 같은데.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화장실에서 지금 표정이 저런 표정이 아니에요. 성공했습니다. 네, 맞아 맞아. 저희가 이제 열심히 지금 발로 현장을 누비고 뛰다 보니까 네. 저희가 2019년도에 저희 경주 북구가 광주 전남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그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좀 이렇게 좀 통하지 않았나 저는 네. 그렇게. 북구 중소기업 힘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첨단에서 LED 식물 재배기를 제작하고 있는 정명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이신 거네요. 네. LED 식물 제조기 재배기. 재배기라고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식물을 우리가 사시사철 네. 이렇게 채소를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실내에서 빛이 필요하겠죠. 아, 그래서 그 빛을 LED로 식물한테 이제 공급을 해서 어? 성장을 시킵니다. 아니 그러면은 햇빛을 보고 우리 광합성 한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거를 LED가 대체할 수 있는 네, 네.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해요. 지금은 이제 채소뿐만 아니라 새싹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싹삼. 네, 네. 특수 야경 식물도 좀 키우는 그런 기계도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태양과 비슷한 파장에 LED 조명을 탑재한 식물 재배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제어로 식물별 LED를 적용, 온도, 습도 조절까지 가능하다는데요. LED 조명 켜두면 실내에서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 재배기. 정말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2년 된 묘삼을 여기다 심어서 지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큰 거예요. 이 LED 영향으로 사포닌 성분도 더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도 굉장히 진합니다. 이 줄기와 잎에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스케줄이나 뭐 공연 스케줄 때문에 지방을 이제 자주 네. 다니기 때문에 이제 화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너무 불쌍하게 막 그렇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집에서 식물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온실 관련 시스템을 하면서 이렇게 농업박람회도 나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주부들이나 그런 분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쉽게 채소를 재배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LED 화분은 광융합 기술 시장에서 쑥쑥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답니다. 예. 일본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토마토를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국물은 되게 건조한데 가슴욕 효과까지 있어서. 아니 그러면은 그 대표님 그 직원분들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좀 풍부한 인력 툴이 좀 필요한데 네. 지금 다 갖추질 못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저희 회사에 좀 관심 있는 좀 직원 채용 공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겸사겸사. 야 그러면은 믿고 갈 수 있겠네. 자, 뭐 저도 뭐 어떻게 좀 네. 지원 자격에 뭐 나이 같은 것도 있습니까 혹시? 아, 좀 젊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는 저기 방송 열심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재능 있으신 분!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첨단 산업단지에서 바이러스 살균 및 공기 정화 순환 장치를 개발해서 최근에 상도 많이 받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임용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딱 필요한 그런 분이네요. 네. 지금 꼭 필요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기청정기는 이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사망률이 코로나가 아니고 폐렴입니다. 노약자들. 폐렴균이 공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독감이나 감기도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렴균도 99.9% 살균 능력을 저희들이 그 건설과학생활연구소에 다 인정을 받았고요. 공기 정화와 바이러스 살균, 미세먼지 저감 등 종합 기능을 갖춘 고성능 공기 청정기인데요. 자체 개발한 광촉매 반사판 적용으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뽐내며 동일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네. 그 기술을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예, 제가 개발했습니다. 우와. 발명을 좋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사실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는 또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발명을 해야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를 한 30년 전에 가져가지고 특허를 출원한 거 한 100건 정도 출원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한 50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허왕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죠.
제가 한 걸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뭐죠? 개발하신 건가 봐요. 지갑을 꺼내셨어요. 어? 대원에 2달러를 지급하셨어요. 왜 이야기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셨느냐. 지갑 속 2달러? 학교 가서 그 강의를 하면 발명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2달러를 줍니다. 처음에는 5천원, 만원을 줬는데. 아니,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갑자기 드리겠습니다. 아 저들 어이구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아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보니 좋네요. 분이 최고예요. 공연할 때 좀 이렇게 몇 장 갖고 다니면서 이제 호응 좋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달러 씁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저게 어쩌요? 우리 회사에서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이 애군 근로자입니다. 어머나? 응? 사장님 그리고 왜 그러세요? 우리 회사는 참고로 정년이 100살입니다. 네? 정년 아니 그러니까 정년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제가 정했죠. 아니 그러긴 한데 중소기업에서는 10년 정도만 근무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저도 우리 회사에 오면 특허를 내는 방법부터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한 3개월 있으면 그만둔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러냐? 공무원 시험 본답니다. 아, 진짜.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다 와서 적응을 해가지고 건강해서 일할 때까지는 100살까지 정년 보장해 주시고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왜 그 회사를 안 월급을 하죠?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월급을 적게 받게 했네. 아, 그 말이었구나. 아, 유쾌하신 분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 얼음 만드는 소형 제빙기를 생산하는 회사에 다니는 김지연입니다. 아, 여러 분야 기술들이 많군요. 네, 네. 중소기업들이. 네, 지금 보니까 다 대표님들 분이 나오셨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직원분들이 가서. 많으셨을 텐데. 네. 이렇게 선택되신 거잖아요. 대표님이 아,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이제 제가 제일 조금 어리고 이렇게 하니까 대표님께서 근데 네. 미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소형 제빙기 가족용이나 캠핑장 뭐 이런 데서 코드만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바로 한 8분에서 10분 안에 물만 넣으면 얼음이 나와요? 네, 자동으로 네.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아, 휴대용으로? 네네, 휴대용으로. 우와, 우와. 저희가 기술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중국산하고는 예, 비교가 안 되고 우와. AS도 3일 안에 저희가 굳혀드리고 새 제품으로 거의 교환을 해드립니다. 제빙기 및 냉장 관련 다양한 특허를 보유한 기술 집약기업. 숙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형 제빙기를 자체 제작하는 곳인데요. 뿐만 아니라 냉온장고,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가전제품을 생산해 지역 중소기업의 힘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아, 디자인도 예뻐요. 이쁘죠? 그 전에는 그 가구 회사에서 조금 네,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하고 또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이제 애들을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이제 제가 집에 있어야 하는 이유로 이제 관두고 그렇게 있다가 드리자면 전혀 새로운 일이고 그렇죠. 또 나이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저를 막내로 들어가신 거예요? 저를 막내로 들어가신 거예요, 막내. 60세에 들어오신 분들. 아, 진짜요? 네, 네, 네. 오시고 또 고등학생들이 네네. 일하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또 졸업함과 동시에 저희 회사에 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 사장님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렵고 이렇게 취직하기 힘든 분들 많이 저희 회사에 취직해서 같이 협력해서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인공지능 교구 및 그다음에 100개 컨텐츠를 보유한 경영이사 서경식이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공지능 교구,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교구인데요. 네. 로봇이나 드론이나 뭐 IoT 그런 소재를 통해가지고 네. 자기 생각을 표현해서 이제 그 활동하게 하는 그런 교구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로봇을 움직, 네. 그 과학자이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엔지니어입니다. 미국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와가지고, 예, 미국에서 통용되는 어떤 제품을 만든 게 제가 꿈이었는데, 네.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이번에 오게 된 거죠. 아, 대단한 기술력들이 네. 많군요. 미래 세대에게 필수 언어인 코딩. 코딩이란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 언어를 활용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인데요.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코딩 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코딩을 쉽게,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육용 로봇과 드론인데요. 정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모터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인데. 너무 깜찍하죠. 네. 노란 모자 썼어. 저거는 지금 이렇게 못 날아가게 마구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네.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상냥한 거고. 작년에는 한 30군데 체험도 하고 전국을 해가지고 방과도 들어갔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2월 말부터 전국을 강타해가지고 학교 자체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쉽지 않았고 이제는 1대1로 다수가 볼 수 있는 뭐 랜선 뭐 그런 예, 그런 것처럼 랜선 교육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이제 상당히 나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그래서 좀 웃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강주가 AI 특구가 되면서 지원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역량하고 또 강주 북구의 역량 또 시의 역량이 결합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중소기업 최고! 가수생활 최초 빅바닥이에요. 관객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최경씨 강한 힘으로 지역을 이끄는 멋진 중소기업들을 만나본 시간이었는데요. 여기 저기 위기 속에서도 새롭게 움트는 희망찬 기운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들의 패기와 열정이 꿈틀거리는 곳. 이쪽에 던져봐라. 2021년 새로운 시작과 함께 희망이라는 더 힘찬 성장 엔진을 장착한 북구의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 신나고 신난다 차차차. 저희 전매청이 힘찬 소의 기운을 몰아드리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분들인데 그래도 다들 얼굴에 미소를 띠시고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아직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정화 씨는 현장에서 또 느낌이 많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 멍석을 통해서 그 중소기업에 대한 그 이미지 그게 저를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그 취업 준비생들이 보면 대기업이나 좀 공기업 선호도가 좀 높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넓게 이렇게 보면 정말 우수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아까 그 막내 사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제빙기 만드는. 야, 거기는요, 신제품이 나오면 일단 그 직원들한테 그 신제품을 다 선물로 먼저 다 준대요. 써보라고 해. 비싼 게 나올수록 더 나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저 식물 제조기 있잖아요. LED 식물 재배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교육용 그 로봇. 제조기업. 그 기업들은 지금 현재보다는 뭐 이제 미래가 더 이제 여러분들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드레 씨는 어떤 인상이 주셨을까요? 저는 그 발명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보니까 우리 인생 그 자체가 발명이 아닐까 싶어요. 또 무슨 말이 또 나올 건데. 인생 자체가 발명이다. 같이 좀 다녀요. 안 생각해봐요. 발명이 없었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까지 발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편리하게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발명하고 있거든요. 한국어 수업을, 한국어 교육을 지금 발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금 발명하고 있어요. 그래요? 쉽게 배울 수 있는 2달러씩 주면서 하면 바로 배우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발명 안 해도 돈만 주면. 네. 자, 이렇게 오늘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에서는 우리 광주 지역에 왜 자꾸 쳐다보세요? 아니, 아까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지금 끝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홍삼! 홍삼!
그래서 홍삼 세트를 사서 드실 수 있는 이달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네. 진짜 이달러예요? 새해니까 진짜 이달러를. 구하기 어려울 텐데. 행운의 이달러를 드렸으니까 네. 올 한해 이달러와 함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홍삼을 없었던 거잖아요. 사서 드시라고요, 못 맞췄으니까. 네. 정말로 홍삼을 사 먹은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백내에도 정말 이런 소소한 것들로 좀 행운이 깃들 수 있는, 행복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만 보세요. 떨어지겠네요. 네, 오늘 네 분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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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퍼스 일이 없어졌네. 자, 전라도 구석구석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매청, 새해 첫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맨손의 보부상에서 굴지에 호남 최초의 소곡 공장을 차린 손영관님과 함께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